원격 하나만 할게요.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격이 드디어 끝났네요. 죄송합니다. 유하 반갑습니다. 눈직입니다. 오늘 컨텐츠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제품이냐? 오늘 들고 온 제품은 짜라란 스트림덱 플러스입니다. 엘가톡 광고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엘가톡 광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제 사비로 사온 겁니다. 왜냐? 엘가톡은 제가 광고 받기 이전부터도 제 사비로 굉장히 많이 사서 리뷰했던 브랜드고 이제 그걸 보고 엘가톡에서 감명을 받아서 광고를 많이 맡겼지만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사비로 가지고 왔습니다. 그 이 딱 생긴 것만 보세요. 생긴 것만 봐도 느낌 있잖아. 스트림덱 저 많이 쓰고 있지만 스트림덱은 원래 위에 버튼만 있는 제품인데 밑에 보면 휠이 있습니다. 휠이 있고 위에 LCD, OLED 스크린이 있죠. 이게 뭘 의미하냐? 그거는 이제 뜯으면서 보는 걸로 하고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속품이 있긴 한데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설명서나 막 그런 것 같은데 우유!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제품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. 본품 하나랑 케이블 하나. C2A 2.0 케이블 같습니다. 아니? 왜? 색깔이 화이트인데요? 반대쪽이? 뭐 2.0인데 진짜? 아무튼 눈쟁이 키만한 케이블. 1m 70, 아니 69 정도의 케이블. 애매한 케이블이네요. 포트 연결은 여기 뒤쪽입니다.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을 하는. 굉장히 케이블 연결이 희한하지 않아요? 아니 뭐 케이블 연결을 여기다 해. 여기 뒤도 아니고. 아무튼 아래쪽에는 이제 플러스 나사. 두 개 이제 풀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. 고무 피트 여기 넓게 들어가 있고 여기 조그맣게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. 접지 자체는 충분히 잘 되죠. 빌트인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다고요? 빌트인? 어디 빌트인으로 써? 스탠드... 아! 이게 나사를 풀 수 있는 건가 본데요? 두 개를 풀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한 빌트인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? 여기 하단부에는 뭐 들은 게 아니고 아씨 예리한 나 잠깐 드라이버 들고 올까? 하다가 아씨 귀찮은데? 아씨 말했으니까 안 들고 올 수도 없고. 오 진짜임! 그냥 떨어짐!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렇게 해서 진짜 빌트인 쓰는 것 같습니다. 사용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림덱을 이제 추가를 해봐야겠죠? 볼륨 컨트롤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게 됩니다. 이제 막 오 엄청 많이 생긴 패치 업데이트 오효 이렇게 됐어요. 와 버튼 하나하나가 엄청 크다. 오 여기에 다이얼 스택을 이렇게 넣어서 칸이 줄어든 건 아쉽지는 않아요. 왜 어차피 이거는 추가로 하나 더 쓰는 거거든. 컨트롤 센터 이건 조명 조절하는 거고 볼륨 컨트롤 오 OBS 브라우저 페이지 그 소스들 추가할 수 있구나. 그 다음에 크롬을 틀면은 오 이렇게 아이콘도 자동으로 들어가네. 음악을 한번 틀어볼게요. 음소거도 됨. 이 클릭이 윈도우에 볼륨 믹서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볼륨 믹서 있죠. 이게 그냥 그대로 조절이 돼요. 근데 이게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? 엘가토 웨이브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웨이브 링크. 이거는 이제 웨이브 마이크 쓰거나 그 오인패 쓰거나 해야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스트림덱 플러스가 있으면은 웨이브 링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떴습니다. 열렸습니다.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것들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저는 지금 오인패를 별도로 쓰고 있어요. 쓸 일이 없는데 저는 지금 베페를 쓰고 있잖아요. 솔직히 쓸 일이 없는데 베페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베페를 오인패 없는 사람들이 스트림덱 플러스가 있으면 이 수많은 채널들을 가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수많은 채널들을 분리해서 다 올리고 그 분리된 채널을 컨트롤하는 걸 또 여기서 할 수가 있다. 다이얼 스틱으로 올려볼까? 아 다이얼 스틱으로 하면 이게 전환이 되는 거네. 여러 개를 넣어놓고 전환을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네요. 이게 크롬 OBS 브라우저가 도내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OBS 자체의 소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소리도 이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웨이브링크 플러그인을 깔게요. 뭐야? 웨이브링크를 까니까 웨이브링크 자동으로 지금 기본 프리셋 잡힌 거가 다 떴습니다. 보여? 아 여기 지금 프리셋 들어가 있는 게 인풋 액션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스트림 믹스랑 모니터 믹스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게 지금 게임 쪽이 잡혀 있네요. 이렇게 해서 이거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클릭해서 얘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듣는 거랑 방송에 나가는 거랑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디지털 믹서 마냥 쓸 수가 있는 거네요. 그러니까 이게 웨이브링크랑 지금 연동이 되는 거니까 웨이브링크 안에 그 여러 가지 채널들을 넣을 수 있어요. 다른 오디오 장비들도 막 넣을 수 있을 거야. 이거 베페 한번 해볼까? 베페랑 연동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채널들을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게임컴 소리, 송출컴 소리 여기 또 게임컴 소리로 바꾸고 뭐 이게 되죠? 그럼 게임컴에서 소리를 틀어볼게요. 이건 여기 설정되는 거라서 안 된다. 라우팅을 웨이브링크 안에서 따로 따야 됩니다. 만일에 이거 베페를 쓰려면
이건 좀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일단은 내부 장비를 제외하고 외부 장비도 여기 웨이브 링칼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가지고 뭐 RME 장비랑 하든지 다른 5인패 사운드랑 하든지 연계를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방송에 나가는 소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5인패들이 있거든요. 그런 친구들을 이제 얘랑 걔랑 둘이 같이 엮는 세팅으로 세팅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게 개쩌는 거예요. 돈의 소리를 쟁이님, 제가 웨이브링 사용하는 스팀겜이나 액박. 야, 이거 활용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잘 쓰면 좋겠는데요? 그러니까 소스 볼륨 설정 가능, 윈도우 그 오디오 장치들은 웨이브링크랑 연동해서 조절 가능, 두 개를 섞으면은 만능. 그러니까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어 같은 거랑 연동을 해가지고 프리미어의 뭐 색보정 같은 다비치 리졸브 같은 거 들어와서 색보정 하는데 다이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, 뭐 편집할 때 그 타임라인 움직이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, 다이얼 자체도 따로 매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 하나가 그냥 볼륨 조절뿐만 아니라 그냥 키 자체로도 매핑이 되는 것 같거든요. 누르기 탭을 뭐 아래로 한다 그럼 이제 이거를 돌리면은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단축키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A, D, S를 할게요. 그리고 메모장을 튼 다음에 여기에 그치? 이런 게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 이건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걸 한 거고, 이거를 응용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진짜 무한대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가능하거든요. 특정 프로그램을 띄웠을 때 거기에 맞는 프리셋에 뜨게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디스코드를 했다, 카톡을 했을 때 이렇게 뜬다고 합시다. 그럼 내가 이제 카톡을 클릭을 하면 오 넘어갔죠. 그리고 디스코드 클릭하면 이렇게, 그러니까 클릭만 해도 넘어갑니다. 그냥 그러니까 창 클릭이 넘어가면 그냥 이 프리셋이 바뀌는 거예요. 그러면 뭐다? 편집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크롬 전용으로 셋업을 만들어 둘 수도 있는 거고, 진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그냥 OBS 클릭을 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프리셋을 띄울 수도 있는 거고, 진짜 활용성이 무한대예요. 여기까지만 보여줘도 돼요. 더 보여줄 필요가 없어. 왜? 아니 이것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더 설명하고 말 게 없어요. 그래서 얼마냐고요? 30만 9천 원입니다. 근데 이 카메라에는 좀 너무 과하게 노출이 뜬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기에는 엄청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.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꽤나 높은 편, 굉장히 잘 나옵니다. 일단 30만 9천원? 가격 자체가 저렴한 건 아닙니다. 왜 스트림덱 그냥 국내 가격대만 봐도 빅 사이즈가 37만 9천원이고 이제 작은 사이즈 5 곱하기 3 사이즈가 22만원이에요 원래. 근데 지금 할인 알아보네요 20만원으로. 여튼 생각하면은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닌데, 저는 밑에 이 노브랑,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에요. 이 하드웨어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때문에라도 솔직히 이 가격이면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해요. 원래 이 스트림덱 막 대항마로 루프덱 그 있었잖아요. 걔들은 막 편집용으로 쓰는 건데도 뭐 스트림덱 비슷하게 쓸 수 있다 뭐 그랬었는데, 스트림덱에서 소프트웨어에 지원하는 기능들까지 다 포함한 얘는 솔직히 말해서 노브 있는 거는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방송하는 사람들만 이걸 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편집하는 사람 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이거는 활용도가 무한대예요. 왜냐면 기본적인 볼륨 조절 기능만 해도 일반인들도 충분히 쓸만한 기능입니다. 자동 인식을 해가지고 게임 뜰 때마다 게임만 인식되게 해놓는 탭 만들어두고 게임 볼륨만 별도로 조절하고, 옆에 뭐 디스코드 친구들 볼륨 디스코드 볼륨 조절되게 하고, 뭐 음악 볼륨 별도로 조절되게 하고, 너무 좋아요. 그냥 무조건 사세요. 이거 세팅해서 눈쟁 세팅에 이 스트림덱 플러스를 활용한 세팅도 제가 좀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인패들이랑 연동을 해서 세팅하면 진짜 개쩔게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 스트림덱 프리셋도 이제 좀 제작을 해야겠네. 너무 좋다. 아 진짜 따봉 4개 드리겠습니다. 눈쟁전자 구독 서비스에도 이제 이 스트림덱 프리셋도 넣어야겠다. 아 버튼 많은 거 살 사람은 버튼 많은 거 사는... 걔 나왔는데 폴더 기반 구성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이게 넘사라고 생각합니다. 노브 일단 이거 사고 버튼이 필요하면 버튼 많은 걸 추가적으로 사는 그걸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. 진짜 개좋음.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. 생각했던 것도 이렇게 되면 개쩔겠다 했는데 진짜 개쩔어버림.